안녕하세요. YTL 실용음악학원 보컬 원장 황정원입니다. 오늘은 립트릴과 허밍에 이어서 모음으로 노래 부르는 마지막 기본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립트릴로 이제 호흡의 여유를 충분히 가졌고 음의 높낮이를 대충 한번 봤고 그리고 허밍을 통해서 소리의 방향성을 한번 훑어봤고 그렇다면 이제 입을 열어서 뭐 아, 나, 에 아, 에, 이 같은 발음으로 한번 노래를 미리 불러보는 건데요. 사실 가사를 붙여버리면 감정이 들어가게 돼 있고 무엇보다 한글은 받침 발음이 많기 때문에 노래 부를 때 자꾸 구강의 모양을 작게 닫아주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를 처음 배우시거나 또 노래를 그냥 기본적으로 하셨던 분들도 연습하는 그 루틴을 만드실 때 충분히 노래를 많이 들으면서 립트릴 하고 허밍하고 모음으로 아, 에, 이 같은 발음으로 불러보는 거 이 세 가지의 기본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노래 연습을 하시면서 전보다는 훨씬 내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 편안해졌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모음 발성으로 부르실 때 주의할 점은 저희가 립트릴 할 때처럼 중저음이 바닥으로 퍼지지 않게 모아진 소리를 내주시는 거 그리고 고음으로 올라갈 때 직선으로 쨍 하고 찍히지 않도록 스무스하게 느리게 당겨주시는 거, 그 방향성을 연습하는 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허밍을 했을 때 비강을 많이 자극을 시켜봤잖아요. 거기서 소리가 너무 떨어지지 않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물론 노래를 부를 때는 흉성이라고 해서 호흡을 많이 쓰는 소리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거는 많은 연습을 하지 않아도 호흡의 습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실 수는 있거든요. 근데 비강을 낸다거나 조금 더 올려서 두강까지 사용을 하시려면 이 비강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허밍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그 허밍을 올렸던 공간을 잘 기억하셔서 뭐 예를 들면 아 하셨다가 만약에 기억을 못 하시면 이렇게 돼요. 아로 열었을 때 바로 또 소리가 풀려버리거든요. 풀리지 않게 보세요. 계속 소리가 약간 비강에 머물러 있는 것을 연습해 주시는 것이 모음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노래로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아 발음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 허밍을 하면 떨어져 버리면 이렇게 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후렴이니까 천천히 당기셔야 돼요. 좀 어려운 연습일 수 있어요. 차근차근 기초부터 립트릴부터 차근차근 연습하시는 게 좋고요. 빠르게 나간다고 해서 빠르게 느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도 즐겁게 노래 부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